두 번째 그래픽은 광주광역시에서 보내주신 도자기 한 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의뢰인께서 보내주실 때 정말 귀한 도자기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느낌이 어떠신지요? 성화 씨가 조금 전에 장갑을 껴 살짝 만지는데 손을 바들바들바들 떨더라고. 왜 뜯었어요 그거? 예? 제 물건이 아니고요. 예. 하도 이게 귀해 보이잖아요. 보니까 자칫 잘못되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둬도 갚을 수 없는. 아 정말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아, 그런 느낌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딱 보는 순간. 압도당하는 느낌? 아, 압도당한다. 보통 이렇게 보면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무게감이 있으면서 깊이가 딱 나야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예.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영험한 기운. 예. 그리고 아까 용의 눈매가 있잖아요. 용의 눈매가. 살짝 저를 봤어요. 용이 나를 봤다. 말이야? 제가 아까 그림 봤어? 병풍에는요. 제가 말씀을 이미 안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미대생이에요. 그렇죠. 미대 출신이죠. 미대생입니다. 그림은 그런데 알고 봤을 때 제가 공예를 했었어야 되나 봐요. 이런 작품을 보니까 기운이 느껴지면서 진짜 값어치가 상당한 거구나. 김재룡 씨는 만약에 이게 본인의 물건이라면 여기에다가 뭘 담겠습니까? 안 담아요. 아니, 그냥 보게 귀한 걸 뭘 자꾸 담으라 그래요. 근데 뭐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거 만들 때. 철제로 만든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절대 안 건드립니다. 아, 관상용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용문양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궁중에서 쓰던 도자기 같은데 궁중에서 저기다 김치를 다 먹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거기다가 뭐 약재나 술 같은 걸 담아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위원님께 한번 용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통 썼습니까? 네, 저 의뢰품처럼 생긴 도자기는 뭐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물 또는 술. 뭐 좋은 약재 같은 것도 뭐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했었죠. 네. 그래서 또 귀한 사람을 초대한다든가 뭐 잔치 때 저런 걸 꺼내서 또 사용도 했고 저렇게 주둥이가 넓으면서 몸체가 풍만하죠.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형태의 도자기를 우리가 항아리 또는 이포, 서 있다고 해서 이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문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돌려볼게요. 용이 일단 있고. 멋있어요. 아, 용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용이, 와. 저렇게 세밀하게 어쩜 저렇게 도자기에다가. 이게? 비늘까지도. 그냥 굴곡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저 발톱까지. 용의 발톱. 그리고 옆에 뭐 구름 같은 구름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 어떤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네. 우선 왕실에서 위엄과 이 권위를 상징하는 용을 크게 그려놓죠. 네. 그리고 또 용 주위에 이렇게 그려 있는 게 위엄과 신비, 뭐 또 장수를 의미하는 구름. 구름을 또 그려놓고 그리고 또 용 발톱 옆에 불꽃처럼 보이는 게 있죠. 네. 그게 여의주. 여의주. 네. 요거 구름. 여의주 하면 뭐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라는 길상의 의미를 여의주. 갖고 있는 거죠.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아, 이거 좀 떨리는데요.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위에 있네요. 이거 그러네, 위에 이거. 그게 혹시 용의 비늘을 상징한 건 아닐까요? 김혜연 씨 예리한데. 용 비늘.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인형 퀴즈로 한번 풀어보죠. 김현 씨가 그냥 지목하신 요 부분에 있는 이 문양. 이 문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닐이 아닌가 보네요. 1번. 아니요. 1번 기와. 기와. 2번 용 비늘. 3번 국화. 4번 대나무. 김현 씨는 용 비늘? 와. 아닌 것 같네. 왜요? 아니죠. 오늘 기운이 좋잖아요. 기운이 좋은. 용 비늘? 자, 그러면 기운이 좋은 옆에 재룡 씨부터 일단 해보세요. 저는 하는 거 보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일단 하세요. 예? 일단 김혜연 씨가 용 비늘 아니냐고 했는데 저희 보기에 용 비늘이 있었어요. 일단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사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화는 아닙니다. 기화로 하기에는 지금 선이 하나하나가 너무 얇습니다. 대나무 모양은 아닙니다. 대나무라면 약간 잎새라든가 그 단 마디마디를 뭔가 표현했을 때 그런 게 없고요. 이파리가 자잘한 걸로 봐선 국함. 아, 국하다. 예, 용 비늘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진짜 용 비늘처럼 보였는데요. 용 비늘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체. 아, 몸통에 있죠, 지금? 네, 자체 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또 용비니를 굳이 거기다 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첩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약간 연꽃잎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재롱 씨처럼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꽃잎이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꽃잎이다. 네, 국화꽃이 이렇게 펼쳐진 것 같은 느낌. 이럴 거면 먼저 하시지.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먼저 하지.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김혜연 씨? 아, 저는 제 의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김혜연 씨하고 재롱 씨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제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하고 똑같군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아, 의견도 일치한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이 항아리에는 윗부분에 국화가 그려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정답일지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아, 국화입니다. 아, 미디어보다도 위상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뭐 우리 쇼감정단에 말한 대로 국화. 네, 아주 예, 잘 맞추셨어요. 예. 네, 저 국화 꽃잎을 펼쳐놓은 모양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국판문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주로 도자기 어깨 부분이나 굽둘레에 저러한 문양을 놓죠. 그러니까 저건 아름답고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장식을 위해서 그려 놓는 겁니다. 아,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렇죠. 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까 용이 그려져 있어서 네. 왕실에서 쓰던 거다라고 궁중에서 쓰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궁중에서 쓰던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아주 그 뭐 이유가 있죠, 그런. 네. 네. 거기 용의 발톱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 되게 날카롭게. 발톱이 여기 지금 있는데 발톱이 하나, 둘, 세 개? 발톱 세 개 있네요. 세 개 날카로운 발톱 세 개. 네, 맞습니다. 예. 네, 발톱에 세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삼절용이라고 그래요. 삼절용이라고. 조선 시대 때 궁중 기록에 보면은 왕실 행사 때 쓰는 그 용준, 용 항아리죠. 네. 용 항아리에 삼절용을 그려놓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왕실 내 신분에 따라서 용의 이 발톱의 수에 달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복에 붙어 있는 흉배라는 게 있죠. 예. 흉배에 보면은 왕과 왕비에는 발톱이 다섯 개는 오조령. 아, 오조령. 네. 그러다가 세자빈한테는 사조령. 그리고 왕세 손한테는 삼조령을 그려놓는데. 왕세 손. 네, 왕세 손한테 사대주의가 팽배할 때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왕실에서 사조령과 삼조령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용문양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을 했죠. 이야, 굉장히 귀한 도자기임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겠는데 네. 이게 지금 문양의 빛깔, 문양의 색깔이요. 우리가 네. 알던 문양과 좀 다르지 않나요? 청화백자나 이런 데는 푸르스름한데 네. 오늘 나온 이 도자기의 문양은 색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약간은 좀 나무색에 좀 고동색에 좀 가까운 그런 예. 느낌이에요. 위원님, 이게 문양이 이호서 씨 말씀처럼 그냥 나뭇가지 색깔 같기도 하고 좀 붉으스름하거든요. 요거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문양은 알료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코발트 알료를 쓰면 푸른색이 네, 나오죠. 코발트 주로 코발트니까. 예. 네. 그러나 이건 독특한 알료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독특해서. 어떤 알료를 썼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 네. 그럼 인형 퀴즈입니다. 오늘 나온 이 도자기에는 코발트 알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자기에는 어떤 알료가 들어갔을까요? 1번 먹, 2번 숯, 3번 꽃, 4번 철. 이호섭 씨. 이거는 제가 거의 아마 확신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한때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느라고 깊은 산에 산 사이 들어가서 공부를 얘기가 거기까지 흘러갑니다. 네. 아,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조그만 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물이 빨갛스름했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성분이 이산화철이 거기 들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 이산화철을 아마 가지고 그리면은 분명히 조 색깔이 분명히 저는 나오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철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이 산화가 되면 이렇게 색깔이 검은색하면서 이렇게 도자기에 입혀진다는 거 제가 네.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도자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전시에 정말 제가 그때 정보 들은 지식이 있는데 이러니 예. 우리가 안 되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네. 두 분 되게 재밌네요. 한 분은 사법고시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한 분은 도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희 뭐 그때 수석 뭐 도자기 전시에 예. 제가 알바생
그 대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공부를 되게 많이 그리하여 김혜연 씨는 철. 철. 지금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알료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다. 알료는 뭐 미대 주신? 미알료, 유기알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광석이나 흙으로 뭐 이것저것으로 알료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약간 붉은 빛을 뜬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금속으로 갔었거든요. 금속. 근데 금속이 산화되거나 하면 변질될까 봐 그거를 왕이 쓰는 이 백자에다가 썼을까 고민하던 중에 숯을 막 생각하고 있다가 숯, 두 분이 너무 완강하게 철적으로 가니까 그냥 숯해요. 도자기 알로아와 그 약간 오염된 약수터 같은 그 물에서 나왔던 그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떠나지 않습니다. 세 분이 모두 그럼 철로 의견을 합치한 걸로 알겠습니다. 철철철 나올 겁니다. 인형이. 인형이 철철철 나올지. 네, 세계가 철철철 나올 겁니다. 위원님 기억해내요. 위원님 정답이 철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철철철 인형이 철철철. 야, 너무 잘 맞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오늘 쇼감정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죠, 쇼감정단이? 네, 그렇습니다. 네. 저런 걸 산화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 붉은 흙을 물에 개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네, 저러한 알료를 철화 또는 철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백토의 형태를 만들고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사 알료로 문양을 그린 후 다시 한번 또 굽죠. 네, 그러면 문양이 흑갈색이나 저렇게 붉은스름은 적갈색으로 문양이 나오는데 철사는 사실 문양뿐만 아니라 도자기 색깔도 조금 내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자 철사로 알려 문양을 그린 거를 갖다가 이제 철화 백자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아, 철화 백자. 위원님 그러면 이런 철화 백자는 어느 시기에 많이 제작이 됐습니까? 네, 철화 백자는 주로 17세기에서 18세기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나온 의뢰품은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 시기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거기 판넬을 한번 보시면 네. 네. 왼편에 왼쪽... 있는 게 오늘 나온 도자기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모양이 조금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왼쪽에 있는 있는 거는 16세기에 만들어진 철화백자 항아리죠. 아하. 저게 국보예요. 국보입니까? 예. 이게? 사실 몸통을 보면은 주둥이가 의뢰품하고 비슷하죠. 예. 끝이 말려 있고. 말려 있어요. 네. 그래서 몸통이 또 완만하면서도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형태가 좁아지죠. 네. 반면에 저 우측 거는 18세기에 제작된 건데 네. 네. 주둥이가 조금 낮으면서 네. 바로 서 있죠. 똑바로 올라가. 네. 그러니까 몸통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그 저 급격하게 짤룩해지는데 네. 윗부분에 비해서 아랫부분이 아주 이 저 좁은 게 저 18세기의 특징입니다. 오. 네. 두 이 작품 모두 국보입니다. 오. 오늘 나온 물건 예사롭지 않죠. 아, 예. 아까 왜 바들바들 했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철화백자 초기 작품이니까 그러면 16세기의 작품으로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쯤 되나요? 사실 17세기에서는 사실 저 철사 문양을 사실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17세기의 철화백자는 좀 도로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이후에 16세기에 제작된 거는 상당히 귀합니다. 상당히 귀하다. 아, 16세기에는 사실 임난 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임난 전에는 사실 그 뭐 청화도 들어오고 수입을 했지만 임난 후에는 사실 수입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해 철화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는 16세기의 철화는 17세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자, 의원님 급합니다. 자, 김현 씨. 네, 철화백자 이거 오늘 단도직입니다. 상중하 감정을 하신다면? 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상이다. 네. 저기 딱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흠이나 수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한 5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딘지 흠이 생기죠. 그래서 구연부 쪽에 조금 흠이 조금 있고 네. 몸 쪽에도 흠이 조금 있어요. 아. 뭐 그러나 물건이
저렇게 고급이고 귀한 물건에는 그렇게 흠이 평가하는 데는 흠이 안 잡니다. 네. 아, 이거 물건 역시 쉽지 않은데요.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천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억단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잠깐! 이호섭 씨는 3천만 원? 예. 김효연 씨 10억, 김재롱 씨 7억. 네. 의원님도 그러셨고 우리 오늘 의뢰품을 보는 순간 정말 압도당했다 그랬잖아요. 아, 네. 저는 10억이 아니라 20억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억 가능하면 뭐? 네, 네.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는 문제에 맞추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20억으로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20억 갖고 싶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긴급 제안, 이호섭 씨. 네, 아까 우리가 참 사이좋게 철도 같이 맞추고 사이좋게 오다가 설마 지금 네, 이탈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수정해도 되나요?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숫자 말고 단위만 바꾸면 3천억으로. 예. 그래서 콩을 하나 더 붙이기 공 하나 더 붙여서 예, 3억. 아, 3억으로 갑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억단이 쓰셨는데요. 아, 굉장히 이 감정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철화백자 용문호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 거죠?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갑니다. 억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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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단위. 얼마인가요? 오야까지. 뭐예요? 가품이에요 이거? 영원? 가짜예요? 백지수표. 뭐예요? 가짜. 아니 이게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아, 그런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어머, 소름 끼쳐. 영원이면 가짜거나. 그럴 리가 있어요. 이호섭 씨 말씀처럼 가치를 매길 수 없다거나. 그럴 것 같아. 이현이 영원의 의미가 뭡니까? 어머, 소름 끼쳤어. 네, 사실은 의뢰품에 출품해 주신 분이 사실은 이 나중에 개인 박물관을 체리실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희망가를 사실 매기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최하 보물급 이상 평가가 돼서 추정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의뢰품은 시장 평가로 한다면 뭐 엄청난 고가로 매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평가가 좀 어렵고 저도 그래서 이 의뢰인께서 이 용 항아리를 아주 귀하게 간직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진열이 된다니까 사실 마음도 참 흐뭇해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세 분에게 그냥 인형 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어차피 영어도 났기 때문에. 예. 역시 국보급입니다. 삼정국 이호섭이. 역시 사회자도 국보급이야. 야,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 귀한 이런 철화 백자를 이곳에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좀 잘 보존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의뢰인 덕분에 정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